이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차례. 도심 한복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비가일, 어딜 가려고? 시간 다 됐는데? 버스가 왜 안 오지? 그때 발견한 2층 버스. 이 버스 맞아요? 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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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스럽게 탑승! 안녕하세요. 간이 큰 사람만 탄대? 되게 무서운 차인데요? 무서운 차라고요? 그래, 무서워. 엄청나게 무서워. 예. 간이 커야 한다. 아이,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이 버스 심상치가 않다. 무슨 버스요? 공포. 공포? 응. 아, 간이 다른 데로 나와요. 제가 잘못 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저 연약한 여자예요. 하나, 둘, 셋, 출발! 뭐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해맑게 출발을 외친 아비가일. 어우, 좋다. 2층 버스에 여유를 만끽해보는데요. 광화문에서 출발해 한강대교를 지나 여의도의 야경을 감상하며 시원하게 달리는 시티투어 버스. 자, 이제 남산을 향해 계속 쭉쭉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공포인가요? 아름다운 야경만 있는데. 바로 그때 수상한 승객이 탑승했다. 아이, 깜짝이야. 승객 맞아요? 어서 와. 이런 버스는 처음이지. 창문 밖에 돼 있어. 버스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귀신들의 정체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처녀 귀신. 결혼 못해서. 아니, 물에 빠져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네, 아, 제가 죽였어요? 네, 얘가 죽였어. 어떻게 진짜 거기가 완전히 싹 가셔버려요. 귀신들과 함께 달리는 한여름밤 리미티드 에디션 공포 버스 투어. 자, 그 마지막 코스는 바로 남산 즐기기. 혼자 왔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귀신들이 함께 해줄게. 더운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아주 시원한 남산 여행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아, 야경도 멋지고요. 올라가서도 멋진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산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죠. 소원을 적어 걸어놓은 자물쇠. 바로 이런 잠을 자고 싶다. 눈부신 야경과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인증샷. 너도나도 인증샷 남기기 삼매경. 와도 와도 좋은 이곳이 바로 남산입니다. 서울의 야경이라면 남산에 올라가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야경 때문입니다. 멋지다, 멋져.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울 여행 코스. 아름다운 야경을 하늘에 내려다보며 여름 더위를 저 멀리 날려보냅니다. 버스를 함께 타고 온 귀신들과의 인증샷도 필수겠죠. 너무너무 이뻐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떠세요? 너무 시원하고 더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시원하십니까? 요즘은 덥다, 너무 덥다, 더워도 너무 덥다 그랬는데 오늘 색다른 체험을 하면서 아주 시원한 여름 여행을 보낼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서울로!